2024년 6월 7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1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엄청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고난의 시작되었은 상황에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도 이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후반절에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정욕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금은 되고 싶은데 순금으로 가는 길을 걷기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함, 그리고 감당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이 주후 1세기 마렵에
로마의 부자들 사이에서는 오늘 본문 3절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이 번성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시골 토지에 별장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고 로마의 호화 빌라들은 금도금한 천장과 모자이크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서 로마에 가서도 볼 수 있는 분수와 조각상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황금궁전에서 감각적 쾌락을 탐하던 것은 비단 네로 황제뿐이 아니라 그 1세기에 권력을 누리고 있던 로마인들이 꿈꾸던 일들이었습니다. 유럽을 지배하고 지중해 전역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만끽이라도 하듯이 강도 높은 쾌락과 엄청난 공중 목욕탕의 문화와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노래와 춤, 음주와 가무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것 갖고 싶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일어서면 앉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고난의 자리에서 그 삶을 견뎌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두 번째는 비방을 견디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그런 삶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조롱과 비난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땅을 벗하며 땅을 디디고 벗하며 살지라도 디디고 살되 세상을 벗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기름과 물처럼 함께 살지만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녹아들지만 녹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비방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자아상 같아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비방 속에서도 그리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감당하며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사랑을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덕목으로 여깁니다. 고난과 비방 중에서 사랑을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로마 시대에 청지기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예 그 청지기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명령을 바라는 명령을 받아 일하는 지배인 유형. 두 번째는 가게나 공방을 주인 대시 관리하는 대리인 유형. 그리고 셋째는 일족의 위탁 경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부분의 역할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강팍한 그리고 무뎌진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세상을 향하여 녹여낼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감당하며 비방을 견디며 서로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하오니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삶이오니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실업자들을 지켜주시고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켜주시며 해결될 듯 해결되지 않는 의료 분쟁이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과 경제적 위기와 그리고 기후의 위기, 온난화를 통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연동교회 130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130년 지나온 세월보다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되게 하시며 준비되고 있는 모든 행사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